미스터 봉주르의 미식기행. 오늘은 신안 임자도를 찾았습니다. 임자도는 백사장이 길기로 유명한 대광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데요. 그런데 이맘때 임자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병어를 맛보러 이곳 신안에 왔습니다. 신안은 병어 산지로 유명한데요. 여기에서 맛보는 병어 맛은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대광해수욕장 바로 옆에 오늘의 주인공, 제철 맞은 병어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오늘 제철 맞이한 병어 맛보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 오셨네. 요즘에 장에 가보면 병어가 아주 금값이던데. 네, 금값이에요. 왜 요즘에 이렇게 비싸요? 기온 따라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거의 좋은 물건은 다 사간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 몇 년,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3배 정도 올랐어요. 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병어 요리는 어떤 요리 하고 계세요? 병어찜이나 병어회, 그 정도로. 너무 비싸서 다른 건 못해요. 아, 그렇군요. 그 귀한 생선을 오늘 제가 한번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예, 맛있게 해드릴게요. 예. 임자도 해역에서 병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젖새우 어장이기 때문입니다. 병어는 평소 깊은 바다에 서식하지만 여름 산란철이 되면 젖새우를 잡아먹기 위해 신안 임자도 해역으로 몰려오고, 그 덕분에 임자도에서는 현지에서 잡은 싱싱한 병어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눈이 반질반질하죠? 응. 그리고 아가미가 빨갛고 비닐이도 반질반질하고, 이거 눌러보면 단단해요. 이게 살이. 병어는 싱싱하지 않으면 폭폭 들어가거든요. 안 싱싱하거든요. 칼등으로 표면을 살살 긁어 비늘을 벗긴 다음 내장과 지느러미를 제거하면 병어 손질 끝! 손질한 병어로 꼬들꼬들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병어회와 달큰한 병어조림을 조리하면 여름 입맛 사로잡을 준비 완료입니다. 와, 이 병어 요리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제가 이 멀리 임자도까지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병어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잡히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지가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신선한 상태의 회로 드실 수는 없어서 이 신안에 오시면 별미로 이 병어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병어회를 지금 이렇게 썰어주셨는데, 병어는 뼈가 굉장히 연한 생선이기 때문에 뼈째로 썰어먹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물감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큰 뼈를 제거하고 포를 떠서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껏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뼈가 들어있는 병어회가 제 취향이라서 요거 뼈 들어있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살 자체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조금 씹히는 뼈가 거슬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식감에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중에 달큰하게 좀 단맛이 치고 올라옵니다. 철이 아닐 때는 병어회 먹었을 때 껍질이 좀 질깃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완벽한 제철이기 때문에 껍질도 이물감 없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네, 자, 이번엔 사장님께서 예쁘게 뼈를 제거하고 포를 뜬 생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요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건 취향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뼈가 없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담백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이들이나
좀 치아가 약하신 어른분들이 드시기에는 또 좋을 것 같아요. 금세 녹아서 없어져 버리네요. 이 병원은 영문으로 버터피쉬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만큼 진한 우유맛처럼 고소한 풍미가 아주 일품입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방어회? 그 기름진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차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방어랑 흡사한 그런 맛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어회는 깻잎쌈을 해 먹는데요. 정말 이게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요 기름진 뱃살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깻잎 위에 뱃살 한 점 올리고요. 그리고 병어회는 초장이나 간장보다는 요 막장이라고 하는 된장, 쌈장을 같이 올리면 그 맛있습니다. 와, 입안에서 감칠맛이 막 폭발을 합니다. 뱃살은 등살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흩어지는 등살과는 다르게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맛이 있습니다. 한 마리에서 뱃살은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조금 더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철 맞은 병어로 꼭 요리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병어조림. 양념이 잘 배도록 병어에 칼집을 내고 알도 푸짐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함께 된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장을 만들어 준비하는데요. 병어 비린맛도 잡아주고 약간 좀 고소함도 느껴지고 그래서 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어의 양념장이 잘 밸 때까지 조리다가 갖은 채소를 더해주면 병어조림 완성입니다. 지금 산란기라서 조림에 보면 이렇게 알도 있습니다. 알이 들어가면 조림이 더 고소해집니다. 특히 병어 머리에 단맛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림을 할 때는 머리를 버리지 마시고 꼭 같이 넣어서 끓이셔야 됩니다. 와, 이 한 마리 이 귀하네요. 한눈에 봐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수저를 대기만 해도 이게 술술 떨어지네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귀한 병어를 제가 한 수저를 가득 담았네요. 그냥 지금 없어져 버리네요. 와, 양념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감자를 깔았어요. 지금 감자가 여름철 제철이기도 하고 이 부드러운 병어에는 무보다는 이 감자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생선 자체가 달아서 감자가 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 병어조림은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밥이 있는데 밥이랑 그 조림에서 나온 국물을 같이 이렇게 그리고 병어 살이랑 감자 같이 비벼가지고 와. 오늘 한 공기 더 먹겠는데요? 달달한 국물이랑 부드러운 생선살, 포슬포슬한 감자가 이 밥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와, 진짜 완벽한 조합 같습니다. 지금 먹으면 더 맛있는 6월 제철 수산물 병어. 산란기를 맞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르고 영양 또한 풍부한데요.
특히 지방질이 적고 소화가 잘 돼 원기 회복에 최고입니다. 네, 요즘같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이때 기운도 떨어지고 또 기분도 많이 다운되실 텐데요. 영양 가득한 병어 요리 드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한 임자도 해역에서 은빛 찬란한 자태를 뽐내는 병어. 씹을수록 고소한 병어회와 달짝지근하면서도 얼큰한 병어조림은 영양 만점, 여름 보약으로 손색 없는데요. 여러분도 신한 임자도 현지에서 맛있는 병어 요리를 만나보세요.